뭐가 정말 팬분인데. 끝에도 노랗더니 속에도 노랗게 정말 잘 입었어요. 치만 긁어내고 속에 그 속살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. 다 먹는 겁니다. 끝을 갖기 좋도록 이렇게 좁게 칼로 잘라서 이렇게 벗기면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. 칼로 하는 거네, 제 칼로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껍질은 다 깠습니다. 이렇게 썰어서 넣으면 압력밥솥 대자리도 늘 차지하고 빨리 익어서 좋습니다. 소금 한 개가 무게를 달아 보니까 12kg 정도 나갑니다. 압력밥솥에 한 솥 정도를 하고 호박이 조금 남았습니다. 이거는 호박전을 해 먹도록 하고 호박죽은 요 정도 호박으로만 하겠습니다. 압력밥솥으로 5분 정도 삶아 보겠습니다. 5분 정도 끓인 다음에 이 물을 부어버리고 씻어서 다시 하겠습니다. 압력밥솥으로 삶아보겠습니다. 찹쌀을 종이컵 한 컵으로 씻어서 끓여보겠습니다. 찹쌀도 이제 잘 익었습니다. 압력밥솥에 초가 돌기 시작하고 5분간만 끓이면 호박이 잘 익습니다. 이제 김이 다 빠지고 호박을 한번 보겠습니다. 호박에서 물이 나오고 잘 익었습니다. 이렇게 잘 익은 호박은 이렇게 주변으로 잘 깨집니다. 3분 정도로 센 불로 하고 2분 정도는 약한 불로 해서 끓였는데 국자로 으깨도 다 잘 으깨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. 잘 으깨졌죠? 찹쌀도 이제 잘 익었습니다. 찹쌀 끓인 것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갈아서 넣는 것보다 너무 꿀처럼 되지 않고 맛있습니다. 이거 호박죽 물의 양은 너무 디도 안 되고 너무 물이 많아도 맛이 없고 이렇게 빡빡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끓기만 하면 이제 팥을 넣고 새알을 넣겠습니다. 소금 2스푼을 넣겠습니다. 설탕도 2스푼.
이렇게 해서 맛을 봐가면서 소금과 설탕은 첨가할 수 있습니다. 꾹덕꾹덕 끓기 시작하면 생활 수제비 시중에서 사는 거 작은 거 한 봉지입니다. 이거를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어줍니다. 이렇게 새알이 익어서 떠오를 때 파 삶은 걸 두 컵을 넣겠습니다. 두 컵입니다. 팥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남겼습니다. 새알도 이제 익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. 머그잔 한 컵에 팥을 삶으니까 머그잔 두 잔하고 늙은 호박죽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.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소금 두 스푼, 설탕 두 스푼을 넣었는데 딱 맞게 됐습니다. 더 이상 간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완성되었습니다. 늙은 호박죽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. 뜨끈뜨끈하게 한 그릇 드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